네. 이번 타이틀은 205페이지입니다. 네, 제목이 법률행위의 취소하고요, 계약의 해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서 오는 차이가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취소란 말도 있고 해제란 말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겁니다. 법률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네, 단독행위란 말도 있고요. 단독행위. 그다음에 쌍방행위. 그다음에 합동행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쌍방행위가 계약을 얘기합니다. 결국 취소라는 것은 단독행위의 취소란 말도 있다는 얘기고, 또 계약에 의한 취소도 있다는 말이고, 합동행위의 취소란 말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소는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의 취소다. 이렇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의 취소란 말 쓰고요. 해제란 얘기는 자,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단독행위가 있고 쌍방행위가 있고 합동행위가 있다면 쌍방 계약이죠? 그럼 제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라서 계약의 해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계약의 해제. 그래서 단독행위의 해제, 합동행위의 해제. 아, 이 말은 없어요. 따라서 해제는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의 해제가 아니고 단계합 중 계약의 해제일 뿐이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취소는 뭐라고요? 취소는 네,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의 취소다. 이렇게 가고요. 법률의 종류가 세 가지니까. 그러면 해제는 뭐냐?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 해제가 아니고 단계합 중 계약의 해제일 뿐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게 글자에서 적용 범위가 거기서 벌써 차이가 난다 이야기예요. 글자에서 오는 느낌이에요. 네, 그게 바로 이 적용 범위의 차이가 있다면 되는 거고, 첫 번째고, 그다음에 발생 사유의 차이를 보게 되면 발생 사유는, 네, 이 취소는, 법이 정한 취소만 가지고 써야 되지, 당사자 특약 정한 약정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취소는 뭐냐? 조문에서, 네, 예,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차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경우에 법이 정한 법 정한 취소만 가지고 쓰고요. 특약 정한 취소가 없어요. 근데 해제는 법이 정한 해제권도 있고요. 법이 정한 해제는 뭐냐면, 네,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접정 해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앞 시간에 네, 특약 정한 해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법정 해제도 있고 약정 해제도 있는데 취소는 법정 취소만 갖고 써야 되지 특약 정한 취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다음, 효과의 차이를 보게 되면 네, 법정 해제만 가지고 본다면 법정 해제는 제거하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놔라. 원상회복 들어가고 별도로 손해배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정 취소는 하게 되면 여기는 그냥 부당이득. 여기서 스톱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부당이득. 거기서 끝내버려요. 근데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도 있고 손해배상도 들어갑니다. 자, 이런 차이를 가지고 공부하는 영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해제와 그럼 취소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가 취소 해제는 전부 다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의 의사표시. 그래서 단독 행위는 똑같습니다. 다음, 취소는 일방적으로 법률관계 가져오기 때문에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실제로 취소를 하고 실제를 해제해야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온다. 그리고 취소하게 되면 이것도 처음부터 올라가고 제거하는 것도 처음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두 처음부터 소급제란 말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끝낸다. 이건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제와 취소점을 이렇게 쭉 열거돼서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해제는 방금 전에 타이틀 제목이 계약의 해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 해제가 아니고 단계합 중 계약의 해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때 해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계약의 해제고요. 타이틀 제목이. 그런데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자,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네. 만약에 법대 동의 없이 단독 행위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합동행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착오로 인해서 단계합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사기 강박으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취소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취소는 뭐다?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의 취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에서도 취소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글자가 다르죠. 계약의 해제, 단계합 중 계약의 해제,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 취소. 답, 해제는 법률 규정에서 법정 해제도 있고요. 특약 정한 해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취소는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써야 됩니다. 특약 정한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사유의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정 해제도 있고 법정 해제도 있습니다. 근데 취소는 자, 계약 체결 당시 제착사강입니다. 제한능력자, 착오, 사강바. 이 제한능력자가 미피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피피. 이렇게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쓰고 특약 정한 취소는 없습니다. 근데 해제는 법정 해제도 있고 약정 해제도 있다는 거죠. 자, 해제입니다. 행사기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제권을 소멸합니다. 그럼 보세요. 취소권 어떻습니까? 추인하신 날부터 3년이죠. 추인하신 날부터 3년. 법률 행한 날부터 몇 년? 10년. 취소권 소멸하죠. 어쨌든 이 둘 다 전부 다 아무리 길어봐야 10년이라는 겁니다. 10년 제척기간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척기간. 자, 이게 행사기간 얘기고요. 효과를 보게 되면 해제하게 되면 제거하면서 원상회복해달라. 그러면 원위치시키는 거니까 선악 묻지 않고 받은 거 다 반환해야 되겠죠. 근데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발생하죠. 그러면 부당이득은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선이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의는 현전이익, 악의는 전배상.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아주 좋습니다. 원위치 시키는 거니까 선악 묻지 않고 다 주고받은 거 원위치. 부당이득은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선의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선악 묻지 않고 다 돌려줘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자, 제3자 보입니다. 해제 이전 유효 등기에 붙은 사람은 오케이 오케이 선언 묻지 않고 취득하고 해제 후 무효 등기에 붙은 사람은 선의만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네, 이쪽은 제한 능력자 취소는 자, 선의도 꽝, 악의도 꽝. 그래서 절대적 취소 영역이고 차고 사형박은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대적 영역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책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뭘인가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자, 총칙에 가시면 불성립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반대는 성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약법에서는 이 불성립을 불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립은 합의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성립한 후에 네. 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원. 원이 뭐냐면 틀입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을 정해놓으면 1번이 불확정무효입니다. 총칙에서 가장 대표가 무권대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번이 확정무효입니다. 그리고 3번은 불확정유효입니다. 자, 이게 취소 가능, 할 수 있다 영역입니다. 4번이 달라는 효력이 있는 게 확정유효입니다. 그럼 이제 용도를 봅시다. 확정유효는 달라는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안 줘요. 그럼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때 쓰는 용어가 이겁니다. 채무 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이행 지체도 있고 네, 이행 불능도 있습니다. 지체는 최고가 좀 필요하고요. 이행 불능은 이행 여지가 없으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고 이때 비로소 네, 법정 해제. 그 다음에 순서 갑니다. 제거하면서 원상 회복해달라, 손해배상 해달라,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란 말은 확정유효를 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는 뭐냐? 그럼 위치를 보세요. 취소는 여기 있고 해제는 여기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취소가 도대체 뭐가 취소냐? 네, 10가지가 있는데 2번, 3번 10가지가 있는데 의사능력, 행위능력, 단독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갖출 것,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 행위능력 대표가 이게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네, 이렇게 10가지 놓고 들어가면 네, 여기 요쪽 영역이 취소입니다. 3번. 나머지 영역이 무효사유입니다. 그래서 무치, 무무, 지치, 무무, 무무. 그러면 이 취소는 법정 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취소요? 법정 취소. 그러니까 법정 해제는 여기 나와 있죠? 이행 지체. 여기 이행 지체. 네. 법정 해제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요게 바로 예, 법정, 법이 정한 사유고요. 여기 법정 취소는 요거 말하는 겁니다. 자,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 없는 자,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이 바로 법정 취소 사유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불확정 유효 취소는 이거는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효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해제는 계약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계약 당시 계약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소는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됐죠?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이게 계약이 확정 무효가 되면서 부당이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취소효과는 부당이득, 여기서 끝났죠. 법정 해지는 원상회복도 있고 손해배상이 따로 있죠.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정 해지도 있지만 특약정한 모두 가능하다. 약정 해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법정 취소는 있어도요. 특약정한 약정 취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정 유효를 전제로 해서 놓은 해제란 용어하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취소 사유.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확정 무효가 돼서 부당이득이라는 요 용어를 쓰도록 돼 있고요. 취소 효과지요. 해제 효과는 원상회복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별도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취소는 일편 총칙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 해제는 3편, 원래는 민법전상은 채권인데, 우리 시험 범위가 채권 중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3편 채권 계약에서 해제란 용어가 나오는 거고요. 취소는 총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큰 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거 생각하면서 거기 책자에 205페이지하고 206페이지를 읽으시면 내용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차이점 한번 뭐가 봅시다. 자, 해제의 적용 범위는 모든 법률 행위이다가 되어 있습니다. 해제는 계약의 해제일 뿐이죠. 그래서 해제 적용 범위는 모든 범위 아니고 계약에서만 발생합니다. 취소는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는 단계합 중 계약의 해제. 네, 그렇게 해서 리듬을 타서 기억하시고요. 자, 취소의 적용 범위는 계약에 한한다.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의 취소. 틀렸겠죠? 세 번째, 취소권은 법률 규정에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나. 네, 맞습니다. 취소는 약정에 의한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제는 법정 해제도 있고요. 특약에 의한 해제도 가능하다고 아까 설명했을 거예요. 자, 봅시다. 1번 취소 해제 설명 중 틀린 거. 자, 양자 모두 형성권이다. 네, 맞는 지문이죠. 전부 다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형성권이고. 자, 2번이 또 틀렸네요. 양자는 모두 법률행위 일반에 관해서 인정되는 제도다. 아까 어땠습니까? 취소는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는 단계합 중 계약의 해제. 적용 범위가 다르죠. 틀렸네요. 양자는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 소급적 소멸시키고, 취소권은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써야 되고요. 해제는 약정 해제도 있고 법정 해제도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 취소는 이미 급부되는 것을 부당이득,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아까 해제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딱 붙어 있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십니다. 다음, 취소 해제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 취소 올라가고 해제도 올라가니까 소급표 있고, 취소는 형성권이고 해제는 청구권이다. 둘다 형성권이죠. 취소는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 취소고, 해제는 단계합 중 계약의 해제. 취소는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써야 되고요. 해제는 약정도 있고 법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의해서도 발생했으니까 법정, 약정 다 된다는 얘기고, 취소는 올라가서 부당이득, 여기서 끝나고,
해제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같이 또 붙는다는 거. 네, 해제권, 취소권 모두 옳은 설명.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요거는 단기합 이것만 되지 해제까지는 안 되겠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취소를 얘기하는 거지. 해제는 약정, 법정 다 되고요. 권리 행사가 있어야 해제 효과가, 취소 효과가 3번이 맞겠네요. 자, 반환 범위는 반환 의무자 선에 달라진다. 요건 부당 이득, 취소만 그렇지. 원상회복은 선악 묻지 않고 다 원위치 하는 겁니다. 자,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있겠죠. 네, 됐고요. 자, 여기까지가 해제와 취소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해제 취소는 총칙하고 3편 채권을 넘나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제가 이런 얘기일 거예요. 매매에서 무효 취소되지 않고 등기한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있고 여기 팔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오른팔은 여기, 오른팔에 여기 매매가 있고 왼손에는 여기 등기 치는 거거든요. 등기. 그러니까 이 매매가 여기 넘어가려면 이게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무효하고 취소예요. 무효하고 취소 얘기하는 거니까 매매가 뭐 되지 않고 매매가 무효 취소되지 않고 즉 매매가 유효라는 것을 전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등기를 쳐야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계약이 지금 뭐 한데 유효한데 이 취소라는 것은 이미 계약 당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 미성년자가 있거나 뭐 착오 상태 있거나 사기 상태 있는 얘기고 계약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안 주는 게 이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해제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용도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계약 자체가 유효한데 문제가 있어 쓰는 게 해제고 이건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는 법정 취소만 있고 약정 취소가 없고 해제는 법정 해제도 있고 약정 해제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보시면 그림이 어렵지 않아요. 3편 채권의 매매가 총칙에 무효 취소되지 않고 유효를 전제로 해서 등기 치는데 유효인데 만약에 안 주면 해제란 말을 해서 끝내는 거고 유효한데 안 줬을 때 계속 달라고 찡찡 대봐야 진행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할수 없어요. 해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취소는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랑 계약했거나 착오 상태에서 계약했거나 사기상 계약한 거 그럴 경우는 일정 기간 내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서 여기 무효가 돼서 부당이득으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근데 여기는 뭐다? 원상회복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쭉 연결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5페이지 이거 하고요. 네, 책자로 간다면은 총칙에 가면은 몇 페이지가 있냐면은 페이지 71쪽입니다. 네, 71쪽. 이게 지금 테마가 11번인가, 테마가. 테마 11에 71쪽에 법률행위 취소가 있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페이지. 자, 해제란 말은 사실은 어디 쓰였을까요? 네, 198페이지예요. 198페이지. 네, 이게 바로 뭐에 관한 거예요? 테마 29죠. 테마 29예요. 하도 중에서 이게 취소고 이게 해제고 하도 중에서 다시 한번 205페이지에서 네, 취소와 해제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드린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세요. 네, 잠시 후 따도록 하겠습니다.